개장 준비합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 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와 함께하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석 대표님께 또 먼저 여쭤야겠네요. 네. 이벤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크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의 저 양회, 뭐 리스크라고 하긴 뭐합니다. 하여튼 넘기고는 있어요. 잘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 펀더멘탈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데,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뭐 경제 지표, 그다음에 기업 실적 아닙니까? 근데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어요. 어제 고용 지표가 네. 미국에서 나왔는데. 자, 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날씨 탓을 합니다. 그죠? 별로 영향을 증시가 안 받죠. 그렇죠. 자, 어찌 보면은 이 천재지변은 아닌데 날씨라는 것이 뭐 하늘이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시격언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구시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매수로 맞서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방구를 자주 끼면은 뭐 한다 그런 얘기죠. 방귀를 자주 끼면 뭐 한다 그러는데 날씨 탓만 자꾸 돌리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기후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단기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소프트 패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다가 이제 경기도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서 경기를 부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경제 지표가 이번 주 주초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동부 지역의 기후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꼭 날씨 탓만도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같으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되면 또 이렇게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상하방으로 다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부진하고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첫 번째 이벤트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어쨌든 추세적으로다가 테이퍼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의 돈이 줄어드는 건 전 세계 유동성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쪽은 지금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정도가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뭐 글로벌 경제 섹터 내 또 자금 시장에서 상당히 큰 손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과연 오늘 정책적 이슈가 어떤 게 나올지 여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 발표됐던 유럽존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시장의 기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이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좀 더 보자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뭐 지금 준비는 모두 돼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무산시켰다면은 금일 뭐 얘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확인이 돼야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내일 고용 지표가 결국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 베이지북 공개 내용을 본다면은 연준이 지금 여기서 뭐 테이퍼링을 중단하지는 아직은 안 중단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기대는 아직은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3월 18일 날 FOMC 회의에서 기존의 100억 달러 속도로 다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증가되는 속도를 갖다 그러니까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충격이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오늘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오늘 큰 변동성보다는 보합권 중심으로 한 상하 등락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유력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의 강세가 좀 돋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요즘 ELS 주식 주가지수 연계증권과 관련돼서 낙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업들 좀 많죠. 아웃되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뭐 수익을 갖다 조기 상환시켜주는데 네. 반대로 이제 뭐냐면 아래쪽 하단부 가격을 설정해놓고 그게 이탈이 되게 되면은 원금이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 물론 뭐 그 해지를 맡은 쪽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다가 손실을 갖다 내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안 돌려준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음모론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거죠 이제 낙인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같이 매도를 하담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주가가 글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아,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좀 밀리구나. 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맹목적으로 밀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그 이슈들이 불거지게 되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자꾸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거래대금이 다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 문제는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 코스닥이 상당히 몸살을 앓다가, 요즘에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도 공매도 청산 부분이 같이 이제 뭐 포함이 되니까, 증시가 그, 물론 뭐 공매도의 이게 이제 순기능이죠. 하지만 당장에 이 공매도와 그 다음에 낙인 뭐 이런 시장의 음모론적 얘기가 자꾸 돌 때는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형주 쪽이 요즘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글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관심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 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직 갖는 게 제가 그동안도 얘기했다시피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CJ E&M이 한때 이, 그 공매도와 그다음에 또 내부자 정보 얘기로 좀 시끄러웠고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4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업이 정상적이라면은 일시적인 실적 악화는 주가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회복력도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승호 대표님, 우리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이슈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IT 쪽인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ITO라고 하는 사실 투명 전극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를 하면은 무조건 거의 지금 대다수가 네. 쓰이는 ITO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니토덴코입니다. 니토덴코가 5%의 가격 인하를 내리셨어요. 일단은 이 지금 이것을 갖고서 상당히 이제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ITO,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하죠. 이 ITO 전극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은나노 와이어로 가느냐, 아니면 뭐 메탈메시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쪽을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쪽이 있는데 니토덴코에서는 이 ITO 쪽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TO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뭐 은나노로 가든 메탈메시로 가든 ITO로 가든 상관없이 이제 그 저렴하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ITO 부품 쪽에 대한 쪽이 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메탈 메쉬를 배제한다거나 은나노 와이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대세는 지금 ITO 쪽이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ITO의 전극을 납품하는 이제 그동안의 전극 같은 경우는 이제 평판형 전극이었는데요. 근데 이 평판형 전극을 이제 로터리, 원통형 전극으로 이제 바꾸는 가격에 대한 쪽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돌려가면서 쓰기 위해서 이 로터리 그 전극으로 바꾸는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지금 개별 이슈하고 네네. 관심 기업을 네, 지금 그 아, 연관성이 지금 있군요. 예, 연계가 좀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 전극으로 바꾸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로터리 타겟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터리 타겟을 올해 주력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나노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아, 이 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ITO 쪽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시장에서 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패널에서 산화물 그 TFT LCD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화물 TFT LCD가 기존에 있던 LCD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전력 사용량이 지금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럼 태블릿이라든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쓰면서 느끼는 것은 아,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배터리 쪽에 대한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화물 그 LCD인데 이 산화물 또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 나노 신소재가 내후년에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재 국산화 뭐 창조 경제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나노 신소재 네,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수석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관심 기업은 뭡니까? 네, 그럼 뭐 시간이 많지 않으면 뭐 장 시작한 다음에 얘기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명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인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해 보도록 하죠.